박수. 김원입니다. 석주 잘한다. 아, 이 정도 가지고 그러세요. 지금 전원주 쌤이랑 참, 우리 이혜정 쌤이랑 놀랐어요. 네. 관광 왔어. 아주 다 구경하느라고. 네. 근데 얘 엄마가 더 떨고 있어 지금. 지금 엄청 그러니까. 떨려요. 엄마 입장에서 또. 네, 또 손 또 땀난 것 좀 봐, 이거 봐. 딸이 실수할까봐. 아, 저도 처음 보는 거라. 아, 진짜요? 예, 네, 저희 앞에서는 어머. 안 보여주거든요. 나 처음 만날 때보다 더 떨려? 시끄러워요. 분위기 좋은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부부는 왜 이럴까? 석주양 예. 죄송한데 만약에 데뷔를 했어요 잘 돼요 그러면 통장 관리는 아빠한테 맡길 거예요? 엄마한테 맡길 거예요? 저는 제가 야! 석주가 똑똑하다! 너, 지금 너한테 지금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 야 얘가. 똑똑하다 석주! 자 스피커 갑니다 멈춰! 이정현 미쳐! 홍서범, 홍석주 조각겸 결승 진출! 축하합니다. 받아가자 모든 선물 열려라 노래방! 선물이 진짜 많은 코너예요. 그리고 네. 많이 받아가면 그만큼 좋은 코너죠. 그렇습니다. 예, 상품 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컴온! 로봇 청소기! 예! 원액기! 김치와 만두 세트, 홍삼 세트, 자동 스팀 청소기, 핸디형 다리미, 루어 낚시 세트, 캡슐 에스프레소 머신, 호두 과자 세트, 싱싱한 오이 한 박스, 침구 청소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가수를 맞추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노래 제목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로봇 청소기 갑니다. 로봇 청소기 갑니다. 힌트 주세요. 얼차려 받는 모습이 있나? 앉았다 일어났다 얼차려 받고 있어요. 다음 문제 정답! 전원주씨, 전원주씨입니다. 하나 지금 앉았다 일어났다 했죠? 둘 셋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그거 정답! 언제나서나 당신 생각 언제나서나